이러한 작품은 중국에서 해도 아주 관심을 가질 그런 대작들이라고 해서 작품을 준비하게 됐죠. 생각보다 정말 감명받았고요. 저희 제주도의 자랑이신 소암 현중화 선생님의 서예의 그런 길이 나물. 지금 이 진열된 작품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대작들은 제주도 각 기관이 이제 새로 건물을 지을 적에 선생님이 이제 축하하는 뜻을 담아가지고 써주셨는데 이게 문화예술진흥원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또 옆에 자연사 박물관, 탐나교육원 뭐 이런 데들이 아주 대작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 큰 대작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탁본해서 도민들에게도 알리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선생님이 훌륭한 서예 작품을 선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수연진연은 인연에 따라 가지고 진도 되고 좋지 않은 것도 되고 한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에 따라 가지고 하기에 따라서 진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소암쌤의 그 본 뜻입니다. 요거는 제주 우당도서관입니다. 우당도서관 현판인데 이 글씨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부드러워요. 어린 학생들이 보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글씨 서체도 부드럽게 하고 내용도 도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작품을 써주고 계십니다. 탁본전을 준비하게 된 게 7년 전에 소암기념관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논자로 참여했던 그 남경예술대학 황돈 교수가 이러한 소암선생님 큰 작품은 중국에서 해도 아주 관심을 가질 그런 대작들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작품을 준비하게 됐죠. 저희 제주도의 자랑이신 소암 현중화 선생님의 역사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것을 창봉 선생님이 전시를 통해서 길이길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감명받았고요. 정말 계셨으면 정말 배우고 싶고 더 세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각 전예 해행초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서론까지 중국 역사 서론까지 자기 걸로 만들어서 내용도 그 사람 그 장소에 맞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시대의 소암 선생님 그런 면에서는 한중이를 떠나가지고 세계 최고다 하는 최고도 이렇게 최고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듣고 이거는 참 성공, 어느 한 부분까지는 성공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암쌤의 긴 뜻, 수연진여에 대한 뜻을 되새기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